자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진짜 차박 안 해봤거든요. 차박 초짜. 근데 자, 이 크로스 컨트리 과연 제가 왜 이 차를 선택하게 됐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아, 좋다. 초등학교 때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는데 진짜로. 근데 이게 운전하기엔 좀 편한 것 같아요. 쿠션, 서스펜션의 그 승차감과 차선 중간으로 갈 때 그 안정감, 이게 기술이죠. 안에 넣을 거 넣고 편안하게 해주는 얇아, 뚱뚱하지 않고 딱 나다가 딱 있잖아. 이건 볼보지.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탈 수 있는 차. 일단 사실 차 고를 때 그 당시 막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는 차들을 사실은 선호해요. 스타일이란 게 또 있잖아요. 어디 회사건 외건 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근데 볼보는, 볼보 하면 외건, 언젠가는 꼭 한번 타보고 싶어서. 하, V90 크로스컨트리 차박할 때 그 진가가 조금 더 발휘되지 않나. 차박하기 참 좋은 차. 제가 차박을 많이 안 해봤지만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넓게 쓰려고 좌석을 앞으로 밀잖아요. 이거 진짜 앞좌석까지 밀면 한 190 나올걸요. 어? 이거 괜찮은데? V90 생각보다 너무 넓습니다. 근데 이거 맘먹고서 앞자리까지 앞으로 밀면 한 190 이상까지 자리 남겠는데요. 커플로 와서 두 분이서 즐기기에 참 사이즈도 괜찮고 디자인에서 꿀리지 않는, 그리고 스웨덴 산이나 뭐 이런데 정말 특화돼 있고 잘 어울리는 차. 어디다 갖다 놔도 여기 지금 외국이에요. 감성이 살아나는 차. 차박에 정말 좋은 차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원래 혼자 오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꼬물딱꼬물딱 이렇게 다 해요? 내가 왜 차박한다고 해가지고 외롭다. 차박 혼자 가는 거 아님. 외건에 변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질리지 않고 스타일 좀 있고, 바로 이거죠. V90 크로스컨트리. 진짜 지금 갖고 왔던 이 차박 짐들 있잖아요. 이 짐들 지금 한 3배 들어가요. 맘먹고 때려 넣으면 사람들이 루프에다가도 이렇게 얹어서 다닌단 말이죠. 그렇게 하면 이 공간율은 끝판입니다. 거의 뭐 이사해도 돼요, 이 정도면. 사람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차가 낮을수록 안정감이 좋다, 그렇기 때문에 차가 높으면 불안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거든요. 높은 것 같지도 않으면서 낮은 것 같지도 않으면서 이 어중간한 이 포지션이 오히려 주행하는데 괜찮네. 사실 뭐 승용차 모드죠. 뭐 SUV는 뭐 도로에서 다닐 수 있지만 사실 너무 크고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어요, 주차 관련해서. 근데 어중간한 포지션이 아니고 얘만이 할 수 있는 크로스컨트리다. 딱 이 위치가 바로 V90입니다. 이곳으로 들어올 때 현무를 들어와 봤어요. 처음에 오프로드 모드를 써서 당연히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, 사실 한 번은 중간에 한번 풀었습니다. 풀면 과연 어떨까? 아, 느낌 확실히 달라요. 바퀴가 바닥을 잡아주는 그 자체의 느낌이 달라요. 이제 일반 모드로 했었을 때 컴포트로 하고도 왔었거든요. 그때는 약간 비끌려요. 사실은 긴가민가 했거든요. 옛날 자동차의 그 로우 기어 있잖아요. 그 느낌인가 해서 그냥 마냥 천천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
그게 아니에요. 확실히 바닥을 잘 잡아줘. 괜히 터트리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좀 있어갖고 볼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길 지나가? 말아? 바닥에 끌리는 그 느낌도 없었어요. 워낙 이제 평소에 낮은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쫄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누적되는 쫄리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. 근데 이거 전혀 없었어요. 너무 이제 장점만 얘기했으니까 다시 살짝 또 다른 느낌이 든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면 볼보는 2000cc 엔진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잖아요. 약간 전기 모터에 힘을 조금 더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기분 좋게 다가올 때는 차량이 멈춰서 있다가 출발할 때 그때 다른 차들과 다르게 좀 이질감이 좀 덜하게 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나갈 때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이 모터가 생각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. 뭐 낮은 배기량으로 하여금 좋은 연비와 그에 따른 약간 성능에 알맞긴 한데 약간 조금 힘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. 고속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봤을 때 좀 RPM이 좀 많이 오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차는 나가진 않아요. 마음은 급한데 몸이 조금 안 따라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. 근데 8단 변속기는 기분이 확실히 좋습니다. 부드럽고 연비가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원래 초보자들은 차만 갖고 와서 일단은 가볍게 한번 누워보고 너무 많은 장비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만 준비해서 오고 조금씩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깨닫고요. 충분히 이쁘지 않아요? 아마 다들 오고 싶을 겁니다.